네, 안녕하세요. 캠핑 앤 하비의 JJ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 디자인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서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는 영상이고요. 오로지 회원분들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. 제가 그 회원 전용으로 만든 이유는 일단 다양한 디자인을 다양한 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 제 디자인을 이제 공개를 하는 순간 다른 업체에서도 이 디자인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 디자인을 공개하고요. 이제 만약에 업체와 이제 협업이 돼서 이제 그 차량이 실제로 제작이 될 예정일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의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. 오늘 보여드릴 이 스타리아 캠핑카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있겠지만 이 디자인은 당연히 세계 최초의 디자인이고요. 다른 곳에서 전혀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자인의 핵심은 일단 팝업 텐트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. 왜냐면은 팝업 텐트가 들어가는 순간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변형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. 물론 변형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상태로 2인이 소파를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침상을 변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고정형으로 침상을 만들어 놨고요. 샤워실과 주방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의 스타리아 모토홈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맞겠죠. 일단 이렇게 여기 차 문을 열고 한번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.